아, 예쁘다. 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수다맘입니다. 제가 오늘 예쁜에 그냥 놀러 와봤어요. 아직은 꽃이 많을 때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궁금해서 왔는데, 제 눈을 또 이렇게 사로잡는 예쁜 꽃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 바늘꽃이더라고요. 근데 바늘꽃이 요런 아이도 있고, 요런 아이도 있고, 그래서 예쁜 사장님께 한번 여쭤볼 거예요. 이 바늘꽃이 이 종류가 있는데, 요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바늘꽃 여기 지금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 놓으셨잖아요. 네. 여기 오시기 전에도 먼저번에 거기에서도 항상 보면, 위정부. 네, 이렇게 위정부에 거기 있을 때도 저는 요거 사장님들 이렇게 심어놓은 거 봤는데 그때도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또 종류가 다른 것 같아요. 얘랑 다른 아이예요? 이거는 네. 무늬 바늘꽃이에요. 잎에 무늬가 있잖아요. 네, 네, 아. 그래서 무늬 바늘꽃인데 네. 잎이 좀 색깔이 연하잖아요. 네. 그래서 꽃도 보면 연핑크색이 꽃이 아우, 피어요. 이쁘다. 얘는 꽃이 참 네, 예뻐요. 예뻐요. 네, 그리고 예, 지금은 사실 예쁜 건 아니고요. 네. 지금부터 시작하면 설이 내릴 때까지 정말 예쁜 아, 꽃을 피는 지금 또필게 때예요? 바늘꽃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3,000원짜리요. 네. 사실은 안 나가서 네. 제가 한 3,000원짜리 5개 이렇게 심었는데 아, 이렇게 커져서 예뻐졌답니다. 진짜 네. 굉장히 얘의 풍성하네요. 장점은요. 네. 무제한 많이 번져요. 그래서 아. 되게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카페 같은데 이런 네. 사장님들도 네. 꽃도 예쁘고 잘 번지고 또 이렇기 때문에 네. 많이 나간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요거는 아, 여긴 더 우리가 진해요. 말하는 바늘꽃이에요. 네. 얘네들은 이렇게 예쁘게 수술도 예쁘죠. 근데 지금 얘는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외성종이에요. 항상 네. 저희가 화분에 심는데요. 네. 네, 키가 크지 않고 쓰러지는 게좀 덜하니까 훨씬 예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지만 조금 있으면 꽃이 진짜 굉장히 많이 피는 바로 바늘꽃이랍니다. 지금은 아직 꽃이 아주 예쁘게 피지는 않았네요. 조금 있으면 정말 예뻐서 손님들이 진짜 예쁘다고 말씀을 하시죠. 요거는 키우는 거는 어때요? 물을 좋아해요, 바늘꽃을. 여름에 핀다는 거는 물을 네. 다 좋아해요. 한번 보세요. 아, 잎이 어때요? 얘도 조그매요. 얇고 예, 조그매요. 슬림하죠? 네. 그래서 얘도 꽃을,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꽃이고, 이렇게 봄에 피는 꽃이 아니라 여름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애들은 물을 좋아하는 계절에 핀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아우, 꽃이 진짜 너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이뻐. 진짜 예쁘다. 꽃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아주 자그마한데 굉장히 화려하다고 할까요? 화려하면서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꽃이. 그리고 사장님, 지금 많은 꽃은 없는데, 아까 또 무슨 꽃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솔잎 도라지 보여드릴게요. 네. 안 눌렀어. 와, 이쁘다. 얘 이름이 뭐예요? 요거는요, 네. 솔잎 도라지랍니다. 아, 솔잎 네. 도라지. 얘는 저희가 얼마, 몇개 남았는데, 너무 포토에 조그마한 화분에 있어서 너무 애들이 죽을 것 같아서, 네. 잘라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심었더니, 이렇게 예쁘게 꽃대가 아, 이렇게 올라오네요. 큰 네. 화단에 이렇게 심어 화분에, 놓으셨군요. 이 화분도 너무 어울리죠? 네, 아우, 예뻐요. 박스에다가 심었는데, 네. 확실히 흙의 중요성에 흙이 많이 들어가니까 애들이 정말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네요. 솔잎도라지도 아주 인기가 많은 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무궁화 같기도 해요. 도라지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솔잎 도라지. 잎은 솔잎꽃 잎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이 솔잎 도라지인데요. 얘도 보시면 잎이 어때요? 굉장히 네. 슬림해요. 이런 아이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물을 제때 안 주면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자체가 굉장히 강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장마 시즌에도 이렇게 예쁜 꽃을 꽃무�이 보세요. 다 잡혔죠. 이렇게 핀다는 건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꽃인데 주말에 나는 주말 농장이에요. 그래서 얘를 심었어요. 그럼 아마 죽었을 수도 있어요. 물을 제때 안 주면 싫어하는 거 왜냐면 갖고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솔잎도라지는 너무 직강은 또 별로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잎이 보시면 굉장히 작잖아요. 이렇게 잎이 너무 직강을 쓰면 타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반그늘에 심으면 돼서 어디도 괜찮냐면
베란다에 심으셔도 돼요. 아. 네, 그래서 베란다에서 심으시면 예쁘게 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추위에는 100% 강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중부지방은 혹여 활동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마당에 심으셨다면 계속 베란다 쪽이나 이렇게 시원한 곳에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볕집 있죠? 네. 네. 겨울에 이렇게 살짝 보온을 해주면 활동을 잘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꽃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른 봄에 뭐 4월부터 피지는 않아요. 네. 꽃은 5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예쁘게 설이 내릴 때까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준답니다. 솔잎도라지 여러분들 사시면 되는데 지금은 다 끝났어요. 네. 내년에 사시면 되고 지금 네. 저희가 남은 거 심었고요. 네. 심을 때 너무 미워서 싹 잘라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심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이 여름에 장마에 지금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고 하나도 상하지 않은 거 보이시죠? 네. 너무 건강해 보여요. 진짜. 네. 맞아요. 아, 여기 심으실 때 한 번 싹 잘라서 심으셨군요. 네, 너무 길었었거든요. 아. 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네. 그리고 얘를 잘라서 꽂아주면 얘도 잎꽂이가 된, 삽목이요? 삽목. 글쎄, 그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안 되지는 않겠죠? 대부분 보면, 야생화는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주 꽃이 정말 너무 예쁘게 아니 볼수록 무궁화 같아요. 꽃놀이가 계속 피니까요. 네. 네, 여러분들 꽃이 그렇고 크지 않아요. 우리가 꽃이 좀 작은 애들이 보시면 제 손톱이 이렇거든요. 네. 꽃이 작은 애들이 확실히 싫증이 안 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 꽃을 보시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 볼수록 너무 예쁘고 무궁화 같아요 정말. 아 솔잎 도라지였습니다. 솔잎 도라지도 그러면 이렇게 쉽게 별로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물만 제때 잘 주면 병충해도 없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 되면요 솔잎 도라지도 한번 꼭 키워보세요. 네, 잘 들으셨죠? 솔잎 도라지가 이렇게 예쁘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볼수록 꼭 모공화 같고 꽃이 그렇게 많이 작지는 않아요. 아까 보셨죠? 아주 잔잔한 꽃도 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크지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아주 작지도 않고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솔잎 도라지였습니다. 베란다 월동이 된다는 발렌타인이에요. 너무 예쁘다. 지금부터 해도 네. 겨울 대기. 겨울에 베란다에서는 겨울에서도 꽃이 피어요. 꽃이 그러면 이것도 여름 꽃이 오래오래 꽃을 볼 수 있는 꽃이니 지금부터 베란다는 겨울에 내내 꽃을 볼 수 있어요. 진짜 너무 예쁘다 얘. 발렌타인.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게 줄기에서 이렇게 꽃 줄기가 꽃이 계속 피는 거죠? 네네네네 이렇게 여기서 피면 어머머머 세상에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예쁘게 핀답니다. 발렌타인. 얘도 발렌타인도 여름 꽃이라서 네. 나무 자체가 약간 물을 좋아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여름에 꽃이 핀다는 거는 네. 비가 오는데 꽃이 피잖아요. 네. 나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계절에 꽃이 핀다는 거니까 네. 물을 좋아하는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성장이 조금 빨라요. 그래요? 키우시면서 가지치기를 그때그때 이렇게 잘라주셔야만 예쁘게 키울 수가 있어요. 네. 이쁘다 진짜 발렌타인.